여긴가? 아 여기구나. 어. 자, 자 리더 리더로서 이제 한 턱 쏴. 어, 그렇지. 한 턱 쏴. 이쁨에 쫙 이쁨에 연이 먹는 거에 민감해. 아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 치킨 사왔어요? 마음에 든다. 여보. 여보. 집에 좀 와.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 집에 좀 와.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잠깐만. 집에 좀 와.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내 동생은 또 울어. 어머. 아니 이게 뭐야 제작진. 내 동생 왜 이렇게 울어 여기서? 아니 제작진 뭐야. 아니. 언니 알았어요? 전혀 맹세하고 몰랐어. 나도 진짜 뭐야. 아니 안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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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 아이고 미라도 오랜만에 봐. 이 시간에. 아니 니넨 앉지마. 앉지 말라고.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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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으라고. 자기 지금 뭐해? 아 다들 술 마시는 거야 뭐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먹어 일단 먹어. 치킨 먹고 싶다는 거 아니야 계속 나 치킨 딱 사왔네 대박 역시 두 분의 일심 동생하더니 아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뵙는 거 같은데 아니, 그죠 아니 은지 너무 잘 챙겨주고 방금 리더가 되셨어 야, 똑같이 네. 리더가 되 우리 지금 우리 팀의 리더가 되셨어 야야 축하한다 정아야 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와서 얼굴이 밝아졌는데 얘는 너무 우니까 아니 너무 좋아서 좋아서 든든해서 든든해 언니가 친언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맞았어 우리가 조금 다른 자매들보다 많이 애틋한 관계라 생각도 못했네 생각도 아 근데 얘기 너무 많이 듣고 저는 방송을 정말 세 번, 네 번씩 또 다 돌려서 한 회를 세 번씩 보는 거잖아 아 그거 TVM 어, 무제한이야 그래서 계속 아, 봐야 진짜 돼 진짜 돈을 낸 거잖아 어쨌든 혹시 솔직히 1회 때보다 나는 점점 더 놀랍고 약간 몰입되는 것 같은 게 너무 다들 너무 멋있어요 진짜 멋있었어 아니 오빠는 처음에 언니가 아이돌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했어요? 진짜 와, 나는 뭐 사실 그려지지는 않았지 야, 나 손톱 원래 짧은데 나 더 짧아졌어. 엄마는 아이들 보면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기분인지 알지? 근데 막 춤추고 막 이러잖아. 아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넥스트 레벨 방송했을 때 나 그 솔로 파트 중에 나 미스터 헐리 원샷이잖아. 그냥 원샷. 어 그냥 이게 딱 잡혔는데 오빠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수줍었어. 내가 수줍었어. 이뻤지. 왜 저래? 약간 이러니까. 아 이게 잘 때 나는 계속 무한반복해서 봐. 어? 달콤해, 달콤해. 이 새끼 사랑하니까. 아 미치겠다. 됐지? 이제 술 먹자. 아, 마음에 들어. 별의 남자 버릇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별의 남자 버릇. 진짜 찐 부부다. 최고다. 나는 언니가 선희의 그 반찬 싸고 그럴 때 셀프캠 찍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맞아.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는 그 말에 내가 속이 시원하더라. 애 엄마라는 사실을 다 잊지 말라고 그래, 방송 것들. 가정이 지금 파탄이 나는데, 이건 말이야. 아, 그래서 솔직히 좀 미안한 거는 있어. 왜냐면 이거 내가 준비할 때 시기가 남편 진짜 오랜만에 앨범 낸 시기랑 맞아. 겹쳐서 사실은 좀 막 내 거 하느라고 정말 많이 못 챙겨줬어. 맞아. 어, 정말 그 그래서 좀 되게 언니가. 맞아. 진짜 미안했어 맞아. 그게. 그 예전에 앨범 냈을 때는 챙겨줬어. 챙겨줬지, 챙겨줬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자, 찬송가. 잠깐 마이크 좀 떼고. 너네 너무 홀리해. 너네 너무 너무 홀리해. 아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많이 해주지 옆에 있는 이제 수민이 뭐 지우 이렇게 나랑 같이 이제 하는 그 여자 친구들 네. 동료들이 오빠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 이제 좀 비워달라고 하지 근데 진짜 할 말 없어 그러면 왜냐면 훨씬 잘해 정말 훨씬 잘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건 뭐 남편도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야
근데 이번 방송 보고 다들 집에서 생각이 좀 바뀔 것 같아. 나는 은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약간 가끔 불편할 정도로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활동하는 애 같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가수 같이 보여. 아 가수예요. 너무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 나는 내 그냥 베프거든요. 우리는 그냥 내 베프였는데. 갑자기 연예인 된 느낌이야? 오오오. 내가? 자 이제 뭐 진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진실 네? 게임 할 거야 뭐야? 아니 저희 며칠 있다가 저기 농구장에서 행사 잡혔어. 네, 어머, 첫 스케줄이 방금 들었어. 그럼 이제부터 행사도 막 다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네. 연예인이야. 그냥 행사한다. 행사 너무 좋아. 완전 라이브로 막 우리 여섯 명이서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것도 처음이거든. 아, 그게 농구장 라이브 진짜 힘든데. 농구장에서 리허설도 돌아가지고 우리가.